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02쪽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측정할 수 있다. 자, 교과서 내용 봅시다. 겨울에 기온이 0도씨보다 낮아지면 물은 얼지만 에탄올은 얼지 않는다. 겨울에 기온이 0도씨보다 낮아지면 물은 얼지만 에탄올은 얼지 않는다. 어는 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어는 점은 다르다. 물질마다. 이것은 물과 에탄올의 어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과 에탄올의 어는 점이 다르기 때문. 그림 5는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 다 다르죠. 끓는 점처럼 물은 0도씨에서 얼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은 어는 점이 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높거나 낮은 물질을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은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하고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낮은 온도에서 쉽게 녹아야 할 때 사용한다. 자, 타이타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티타늄이죠. 얘는 녹는 점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엔진. 엔진은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엔진이 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타이타늄으로 만든다는 거고. 두 번째. 글루건 많이 봤죠. 고체 접착제. 고체 접착제를 이루는 물질은 녹는 점이 71도. 그래서 잘 녹으니까 이렇게 붙일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녹는다. 자, 해보기. 어는 점으로 물질 구별해 보기. 자, 요것은 실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해볼 거예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물질의 어는 점을 측정하여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실험 결과 이 수치가 나와 있죠. 요 값과 그 요 값을 근거로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여기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답을 해보는데 뭘 하냐면 요거 해보고
요거 해서 어떤 물질인지 찾아내보세요. 자, 이것으로 밑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며 같은 물질이면 그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결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물질의 특성 지금 총 몇 가지 배웠나요? 세 가지 배웠죠. 물질의 특성, 현재까지 배운 거, 앞으로 더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뭐? 끓는 점. 두 번째, 녹는 점. 세 번째, 어는 점. 현재까지는 세 개 배웠고, 뒤에서 더 배웁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1번. 자, 이것으로 녹는 점과 어는 점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